골닷컴 임영수 기자입니다. 지금 막 끝난 토트넘과 셰필드의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경기, 토트넘의 4대 0 대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말 모처럼 시원한 대승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말 좀 보는 내내 상당히 좀 속이 뻥 뚫렸던 요즘 토트넘답지 않고 좀 모처럼 약간 좀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듯한 경기를 오늘 펼쳤습니다. 일단 오늘 손흥민 선수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고요. 케인이 원톱에 서고 델레 알리 그리고 가레스 베일 선수가 이제 공격 이제 선봉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모처럼 뭐 KBS 라인이 가동됐고 여기 알리까지 나올 형태였는데요. 전반 15분이었나? 그때 손흥민 선수가 왼발로 좀 과감하게 중거리 슈팅을 날려봤는데 이제 골키퍼가 몸을 날려서 막아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좀 이때만 해도 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오늘 좀 발끝이 좀 살아있구나라는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전반 36분 베일 선수가 이제 오리에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선제골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후반 7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되게 좀 절묘하게 라인 브레이킹을 한 다음에 이제 오른발로 강력하게 이제 슈팅을 날려가지고 이제 골키퍼와 1대 상황에서 이제 득점을 기록했는데 아, 또 VAR을 본 결과 옵사이드가 좀한끗 차이로 옵사이드가 선언되는 바람에 아쉽게 득점이 취소가 됐고요. 하지만 좀 있다가 이제 베일 선수의 추가골을 어시스트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리그 10호 도움이 됐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두 시즌 연속 10골 10도움을 기록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베일 선수가 오늘 이제 한골더 추가하면서 해트트릭 완성했었고요. 그리고 후반 막판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이제 가운데로 공을 이제 좀 툭툭 치고 오면서 오른발로 가마차기 슈팅을 때렸는데 이게 또 반대편 포스트로 이제 환상적으로 감겨 들어가면서 이게 또 토트넘의 네 번째 골이 됐고 손흥민 선수의 리그 16호 골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일 선수의 해트트릭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1골 1도움 활약을 묶어서 토트넘이 셰필드를 4대 0으로 꺾고 지금 이제 웨스트햄이 한 경기 덜 치르긴 했는데 토트넘이 리그 5위까지 올랐습니다. 이제 오늘 손흥민 선수 활약은 정말 말할 나위 없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이제 활약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보면은 이번 시즌 상당히 경기 수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뭐 2, 3일 간격으로 경기를 치르고 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모처럼 좀푹 쉬고 나와서 그런지 이제 뭐 시즌 막판으로 될수록 이제 뭐 유로파리그도 떨어지고 토트넘이 좀 리그에 이제 일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상황인데 되게 좀 싱싱하다, 프레쉬하다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 초반에 좀 왼발로 중거리 슈팅을 날렸을 때, 좀 이거 보고 상당히 손흥민 선수가 오늘 좀 발끝이 예리하구나, 좀 감각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물론 이제 뭐 득점이 이제 VAR로 취소가 되긴 했지만, 뭐 사실상 뭐 2골 1도움이라고 이제 볼수 있는 활약을 좀 펼친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좀 되게 재밌는 이제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또 하나 또 찾아왔는데, 손흥민 선수의 그 가마차기 골 들어가고 나서 이제 영국 BBC에 클린턴 모리슨이라고 이제 또 전문가가 있던데, 아, 판타스틱! 그러면서 또 그레이트 피니쉬! 라면서 이제 당당히 좀 찬사를 많이 보내는 모습이더라고요. 정말 멋진 마무리였다라는 찬사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보면은 왼발 가마차기로 상당히 좀 이제 멋진 골을 많이 넣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일명 손흥민존, 뭐 이제 이라고 불리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오른발로 또 이제 뭐 피파 온라인 전문 용어로 뭐 ZD라고 하죠. 그렇게 또 넣은 모습을 보고 역시 손흥민 선수는 양발을 잘 쓰는 선수라는 인식이 또한번 자리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 리그 16호 골 기록하면서 리그 득점 공동 3위에 올랐어요. 이제 공동 3위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선수가 있는데 한 골만 더 추가하면 페르난데스 선수를 제치고 이제 단독 3위까지도 또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이제 리그 10호 도움 기록하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그 이제 두 시즌 연속 10-10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리그 도움 순위에서도 뭐 이제 순위가 바뀌진 않았으나 또더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았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지금 리그 4경기가 남아 있거든요. 지금 뭐 첼시와의 승점 차가 좀한 5점 정도 나고 있는데 좀뭐 뒤집기 뭐, 물론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희망의 불씨는 살아있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4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4위,
까지 뭐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뭐 토트넘이 뭐 남은 4경기에서 정말 잘해서 또 손흥민 선수가 갈망하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 딸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손흥민 선수 뭐 그리고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뭐 케인 선수나 베일 선수 또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이 팀 성적을 또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레스 베일 선수 토트넘에 돌아와서 해트트릭까지 기록하면서 또 오늘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하루 보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처럼 토트넘이 시원한 경기력을 펼치면서 뭐 지금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 반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촬영 시간 기준으로 이제 모두 이제 또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도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